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참. 예, 본인 얼굴은 여기 공개가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처럼 화면 꺼놓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면 화면 꺼놓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안 그래도 그 아내분께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셔서 제가 30분 전화 상담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알고 계셔요? 아내분 말씀하던가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모르는, 네. 아, 그랬나요? 제가 괜히 또 부부 사이에 조금 불화를 일으킨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아닙니다. 이야기해서. 괜찮습니다. 그래. 아, 따로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나 보네요. 상담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분하고 서로 의논은 안 해보셨고, 공개 상담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 제가 지금 아내분이 저하고 이래 상담을 했습니다. 30분 상담 제가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기분이나 마음이 어떠셨어요? 좀 속상했습니다. 속상하셨어요? 조금 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속상하셨어요? 제가 모르게 전화를 했다는 거가 속상하고, 그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갖고 속상합니다. 아, 그러셨네요. 그러셨네요. 아무튼 두 분이, 저로선 두 분이 안 싸우셨으면 좋겠네요. 서로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두 분이 서로 의논이 되어서 하시는 일인지 알고 덜컥 말씀을 드렸다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 뭐, 아내분의 입장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본인도 저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하실 때에는 정말 꼭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 신청하셨을 텐데, 안 그래도 네. 그 보내주신 카톡 내용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짧게 요점 중심적으로 카톡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대요. 네. 예. 그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허리가 좋지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때 힘들어가지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가기가 싫더라고요, 점점. 예. 그러다 보니까 자주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월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적은 월급 갖고는 이제 그 충당이 안 되니까 일단 다음 달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못낼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제가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네요. 허리가 아프시다 하셨는데, 저는 자꾸 제가 아내분하고 상담했던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아내분하고 상담하면서 저는 혹시 남편분께서 요즘 우울증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많이 우울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러니까 허리 아프시다는 건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단순히 우울증인가요? 아니면 조울증에 지금 우울 기간인가요? 조울증의 우울 기간 같습니다. 그러셔요. 조울증의 우울 기간이고. 예, 제가 자꾸만 아내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내분 이야기 듣기로 그래, 아파트를
한 채를 사뒀는데 계속 일을 할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지금 남편분도 아내분도 없고 모든 돈을 거기 다 밀어넣었는데 지금 와서 남편분이 덜 거기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그 아파트 지금 그 이자 같은 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엄청 힘든 상황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돈을 제대로 수입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은 게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차 됩니다. 3개월 차. 지금 현재로서는 일할 의욕이 안 나시는 건가요? 어떤 상태죠?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밤에 잠을 처음에 잘못 자고 그러셨다고 하던데, 어땠나요? 허리 아프고 하면서 처음 문제가 어떻게 요번에 시작이 됐었나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를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잠도 못 자게 되고, 잠못 자니까 계속 불안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불안 초조한 거를 경험했고,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의욕이 없는 거죠. 네네네. 아무것도 회사 자체를, 머리로는 내가 지금 회사를 가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움직여지질 않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 이야기 듣기로 약을 많이 증량을 했다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잠을 못 자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약이 증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는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잠은 더 자게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도 새벽에는 일찍, 너무,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누워서 쉬면 되는데, 누워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서성이고 왔다 갔다 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잠을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깨시나요? 한 9시 정도 자가지고 한 2, 3시 정도 깹니다. 잠을 많이 못 주무시네요. 네네네. 깨면은 깨서 가만히 못 있고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네네. 그럼 낮에 또좀 주무실 거잖아요. 낮에는 근데 잠이 안 와요. 낮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몸이 계속 하루 종일 좀 피곤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몸은 가뿐하고 문제가 없나요? 좀 무거운 상태입니다. 몸이 좀 무겁고. 이제 새벽에 2, 3시에 깨서 계속 못 자고 하는 게 지금 걱정이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이 있고 무력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인데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잠도 안 오고 그렇다고 뭘 하려니 의욕이 안 나서 직장에 출근도 못 하겠고 뭘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네요. 네네. 낮 시간을 조금 허비하는 아무튼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도 이 남는 시간이 결코 즐겁지 않네요. 계속 걱정에 계속 불안에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안 편한 상태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집을 지금 혼자 뭐 사정이 있어서 아내분하고 따로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저렇게
우울하고 저런 상태에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그 친정에 본인 입장에선 처가죠. 처가에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니까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장인 장모하고 같이 살게 할까. 그러니까 아내분은 사정상 같이 못 사시는 것 같고 처가에 어찌됐건 들여보내서 같이 살게 할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저한테 묻던데 어떤가요? 아내분이 그런 의논을 하셨나요? 남편분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남편분 마음은 어떠셔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처가에 네. 들어가는 거는.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쪽이네요. 네. 본인이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면 됐죠.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의 아내분이 한편으로는 본인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등등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입도 없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차라리 합치면 조금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제 짐작으로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인은 아무튼, 근데 아내분한테 그래, 그게 불편하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나요? 어떤가요? 불편하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네요. 그러면 다음에 아내분이 그 의논을 청하면 본인 뜻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딱딱 자꾸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걱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본인 나름대로도 제안을 해올 수도 있고 한데 그게 남편분 입장에서 불편한 건 불편하다 하셔야 되고 딱딱 그렇게 해야지 되죠. 네. 제가 얼른 이야기 듣기로 계속해서 직장 일을 왜안 나가느냐 일을 왜안 나가느냐 하고 아내분이 좀 계속 뭐랄까 재촉했다던 것 같던데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상당히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안 그래도 본인은 몸이 안 좋고, 마음의 의욕도 안 올라오고, 우울하고 해서 지금 일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일안 나간다고, 쪼으면 본인이 더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거기에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좀 증량하니까 잠이 좀 와서 그거는 나은데 대신에 하루 종일 몸이 좀 무거울 것 같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엄청 힘든 시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좀 힘들게 들어온 게 보니까 그집 아파트를 조금 빚을 많이 내서 좀 무리하게 잡으셨던 모양이 돼요. 네. 그래, 그게 본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네. 극복 하느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아파트 이자 감당을 못해서 지금 아파트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아파트 관계가 지금 돈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매달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가는 돈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지금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그 아파트는 날리게 되나요? 아니면 그 아파트는 쥐고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날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아파트가 본인 명의예요? 네. 만약에 본인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겠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파트 명의를 아내분 앞으로 돌린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저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일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욕이 안 올라오고, 본인이 자기 자신이 자신 뜻대로 안 되니까, 일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지내다 보면은, 신용불량자가 될 거고, 신용불량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빚졌던 거하고가 저 아파트에 넘어와서 경매에 붙여지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예상할 때. 네. 지금 저 아파트가,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짜리에, 빚이 얼만가요? 아파트가 2억짜리에 빚이 1억 7천은 있습니다. 아, 아파트는 2억짜리 아파트인데, 빚이 1억 7천이나 돼요? 네. 오, 그러면 돈을 얼마 안 주고 아파트를 잡았네요? 네네네. 그 1억 7천이라는 빚이 전부 다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됐죠? 은행 대출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아니면 아내분 이름으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설사 날린다 하더라도 아내분한테는 여파가 안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여파가 갑니다. 그 아파트를 해줄 때 제가 대출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와이프가 대신 이제 갚아주고 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됐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앞전에 있던 본인의 빚을 아내분이 다 갚아줘서 아내분이 이제 그 전에까지는 빚이 있어서 대출을 못 받았었는데 아내분이 그 빚을 다 갚아주는 바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 이야기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내분도 빚을 남편분 빚 갚아주느라고 엄청 돈을 넣었을 텐데, 네. 아내분도 방패이기는 하네요. 네네네, 그렇죠. 완전히 헛돈을 쓰게 된 셈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네요. 남편분 신용불량 되는 것도 못 맞고, 아파트도 못 지키고, 중간에 돈만 갚는다고, 돈만 왕창 들어갔고, 아내분이 얼마 정도로 손해를 보게 되죠?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천만 원 정도? 아내분 입장에서도 타격이 크겠네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요즘에 아내분하고도 많이 다투게 되고, 상당히 좀 불편한, 대화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래요. 네. 본인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자면 어떤가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황스럽고 불안감이 올라오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대화의 주제 자체가 일단 불편한 주제네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대화 자체가 네. 일단은 불편하고, 또 아까 직장 출근과 관련된 대화도 일단은 불편하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같으면 아내분하고의 대화를 좀 회피한다?
문제에 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돈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를 회피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럼 이제 돈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죠? 이거는 지금 매달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가 달리 지금 딴 방법이 없지 않나요? 무슨 방법이 네,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이대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대로 가게 내버려두면 본인이 언제쯤 신용 불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몇달 지나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몇달 지나면 이게 뭐 은행에 지금 본인의 빚이 은행 빚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빚이 1금융권이요. 1금융권에 얼마예요? 1억 7천. 1억 7천. 그 아파트 담보대출인가요? 네. 신용은 아니고, 아파트 담보대출이니까 결국 1억 7천 가지고 은행은 아파트를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본인이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못 하고 있는 게몇 달째예요? 아직까지는 다음 달 되면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아, 다음 달이 되면 첫 달이 돼요. 이런 관계를 혹시 누군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이게 몇 달이 밀리면 어떻게 되고 몇달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를 자문 받아보셨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에 가면 자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은행 가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은행의 그 담당자? 네. 그리고 은행 담당자한테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상환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의논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의논해 보면은 어떨 것 같은가요? 은행 담당자가 친절하게 의논을 해 줄까요? 어떨 것 같은가요? 글쎄, 그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 담당자한테 의논하면 은행 담당자가 상당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의논해 줄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사고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출을 저 사람이 못 갚아서 나중에 자기들이 뭐 경매식으로 해서든 어떤 받는다라고 할때 대출을 해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책임이 어느 정도는 돌아오죠. 대출을 잘못해준 거니까. 그리고 경매를 받는다든지 하는 건 은행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쪽 은행 입장에서는 가서 이제 솔직하게 본인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지금 은행 담당자를 찾아가서 좀 의논을 좀 합시다 해서 뭐 지점이면 지점장하고 의논하던 담당자하고 의논하던 찾아가서 솔직하게 본인이 여차저차 돼서 내가 지금 허리를 좀 다치고 이후로 지금 좀 많이 힘들어져서 지금 한석 달째 지금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수입이 없고 하다 보니 이걸 지금 매달 들어가는 100만 원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 같은 내가 갚을 수 없는 매달 갚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안 갚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혹시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내가 몸이 좀 회복이 돼서 이후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뭐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은행에 제 생각에 충분히 의논해 볼 만할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은행의 담당자든 지점장이든 이게 저 사람이 돈을 안 내서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하고 의논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설사 만약에 좋은 방법이 없다 하면 좋은 방법이
설사 방법이 없다 하면 그때는 쭉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이라도 해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발이 연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 부서에서 이걸 안 되고 어디엔가 자기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은행에 어떤 파트에서 계속 추심이 들어갈 거고. 근데 그게 또몇 달을 버텼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나중에 언제쯤 이게 경매 처분을 하게 된다. 이런 쭉 일련의 절차를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네. 하면은 본인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은행 쪽에서 뭐 무슨 대안적인 방법, 아, 우리가 그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런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은행 쪽에서 제안을 해서 대안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을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은행 담당자 또는 은행 지점장하고 의논을 해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네네네. 어떠신가요? 본인도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본인 생각에 지금 본인의 몸 상태로, 내지는 마음 상태로 한 어느 정도를 더 쉬어야 이 의욕이 올라와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 직장으로 못 나가고 계속 쉬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어느 정도까지 쉬었었나요? 많이 쉴 때에는? 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 그럼 지금이 살아오면서 아주 많이 쉬고 계시는 기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달반 정도면 비교적 직장생활이 안 끊어지고 쭉 하셨네요. 네. 아, 그 대신에 알바로 했습니다. 알바로 계속 알바를 하셨구나.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은 어떤 형태, 어떤 직장인가요? 지금은 쿠팡 다니고 있습니다. 쿠팡에,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에, 그거 몸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네요. 네. 어디 몸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어떻던가요, 그 일이? 몸이 힘듭니다. 몸이 힘들어요. 그 일은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몇년차 됐습니다. 한몇년 차? 그래도 한몇년차 됐다는 거는 그 이전에 다른 일할때 비해서는 비교적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딴 일들에 비해서는 그 일이 본인한테 힘은 들지만 꾸준히 하신다는 걸 보면은 잘 맞는 부분이 있나 봐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돈 벌려고 나간다? 돈 벌라고 나간다. 예, 그런 느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최근 요몇년 동안에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으셨던가 봐요. 네. 어떤 아파트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본인이 지금처럼 아내분하고 지금 떨어져서 지내면서 본인이 떨어져서 지낸 건 얼마나 됐어요? 몇년 됐습니다. 몇년 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주변에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도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네. 아내분한테서도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네.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요번에 아내분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파트 장만할 때에 본인 빚 갚아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아내분한테도 그 세상 어디에도 이제는 도움받을 데가 없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무조건 자력으로 버텨내든지, 아니면
들고 손 털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리 가든지 그런 거네요. 네. 어떤가요? 본인도 그런 것 때문에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속으로 좀 끙끙거리고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끝이 없는 터널 같이 느껴져요. 끝이 없는 터널같이 느껴진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실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지금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오랜 기간 그랬다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오랜 기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힘든 가운데에서 버텨 오신 거네요. 네. 언제쯤부터 그랬나요?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더 힘든 느낌, 세상살이가 더 힘들게 다가왔다 하는 거네요, 작년부터. 네. 그렇게 된 어떤 배경, 어떤 계기, 어떤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예민하고 좀 과민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스트레스도 남들보다 좀 크게 느껴지고, 와이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도 잘안 되고 조금만 신경이 거슬려지면 욱하는 성격이 올라오고 그랬네요. 폭력도 행사하게 되고 약간 폭력 행사하게 되고. 비질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랬네요. 지금에 와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크죠.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또, 제 자신의 미래? 본인의 불투명한 미래.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그러네요. 좀 암울하고. 네네네. 잠깐만요.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에어컨 바람 소리가 좀 심상찮네요. 에어컨 좀 끄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그래, 오늘 저한테 이래 이제 공개 상담을 신청을 하셨는데, 공개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 제일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되고. 네,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러셨네요. 그랬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눈 거에서 조금 그 답이 나왔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거 가지고는 한참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 중에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 지금까지 이야기로는 많이 부족하다 했는데, 어떻게 부족한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지, 뭐 그런 것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떤가요? 본인 생각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것 같은가요? 좀더 힘을 내고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머리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더 한심하게 느껴질 텐데. 네, 그런 마음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본인이 우울증이면 일단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말이냐면, 아, 이거 당연하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쳤다. 어떤 면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때 에너지가 고갈된 거거든요. 아, 네. 그새 이제 힘들게 살아오다가 드디어 이제 에너지가 고갈돼서 퍼졌다, 지쳤다, 터졌다, 이런 거거든요. 네.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휴식이 필요하죠. 충분히, 이 시기를 충분히 잘 쉬어주면 이게 그래도 기간이 좀 짧게라고 하는 게뭐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네 달이 될지 모르지만, 짧게 지나가지는데, 제대로 잘못 쉬면 이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아, 네. 제대로 잘못 쉰다는 거는 가만히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자기를 공격한다든지, 스스로 비난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은 누워 있는 것 같아도 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고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딴 데로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일단, 아, 내가 지금 우울 기간이구나. 내가 많이 지쳤구나. 네네네네. 내가 퍼졌구나. 내가 좀 충분히 푹 쉬어줘야 되겠다. 일단은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일단 무조건 잘 쉬는 데 주력해야 되겠구나. 아, 네. 저는 그래야 될것 같거든요. 쉴 때는 그럼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걸까요? 쉴 때,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지금처럼 이 현실적인 걱정거리 있잖아요. 네. 현실적인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게 본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가만히 안 두잖아요. 계속 걱정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걱정거리에 대해서 빨리 알아봐야지 되죠. 그러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던 은행 사람을 만나는 거를 미루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마음이 좀덜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처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짐작할 때 아내분하고의 관계가 지금 마음에 꽤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갈 텐데, 아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돈 문제로 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근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분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건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를?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댈 곳이 필요하다? 기댈 곳이 필요하다? 아내분이 그 돈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아내분이 그 돈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내분도 여력이 안 되나요? 아내도 여력이 안 됩니다. 여력이 안 되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기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분은 부담스러울 거고, 그러면 더 서로가 싸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네요. 네. 어떻게 그 기대는 마음을 본인이 딱 떨쳐버릴 수 있을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지금은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제 기댈 데가 아내밖에 없다. 네. 그러네요.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은 본인은 신용불량의 기초생활 수급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네요. 네. 본인은 저 아파트를 절대로 안 놓치고 싶은 모양이네요. 어떤가요? 놓치기 싫어요. 놓치기가 싫어요. 뭐. 좀더 자세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아파트고, 왜 그렇게 제가 볼땐 저 아파트를 장만할 때부터 너무 무리하게 장만했던 것 같고 한데, 그 아파트와 관련된 본인의 마음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실래요? 일단은 제 명의로 돼 있기도 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놓치기가 되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죠? 아내의 대출 문제? 좀 그거에 따른 부담감도 있고, 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고쳐내고 싶어요.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본인이 입장에서 이때까지 본인 명의로 된 집을 못 가져보셨던 거네요. 한번 있었어요. 언제 적에? 어떤 집을? 같은 도시에, 지금 있는 아파트와 같은 도시에 있는 다른 아파트, 1년 정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는 명의를 놓치게 됐죠? 놓친 것보다는 다시 되팔았습니다. 되팔았어요. 네. 되팔아서 이득을 보셨나요? 손해 보셨나요? 이득 받습니다. 얼마 정도 이득을 봤어요? 한 이득은 한 2천만 원 정도. 2천 정도? 그러네요. 그래서 되팔고 이 집을 잡은 건가요? 아니면 되팔고 이제 다른 집을 샀죠. 다른 집을 와이프 명의로. 와이프 명의로. 왜 그때 본인 명의로 안 사고 와이프 명의로 샀어요? 와이프가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돈도 와이프가 더 많이 냈고. 네.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돈 들어가고 했는 거 보면 와이프하고 공동 명의로 하든지 했었어야 응당할 것 같은데 왜 공동 명의로 안 하고 본인 명의로만 했죠? 아, 그거는 와이프는 지금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 채를 더 한다는 거는 세금적으로 좀 저희한테는 불이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했구나. 본인 이름으로 했구나. 본인 입장에서 이번에 이거 놓치고 나면은 다음에는 영영 본인 명의의 집은 못 가질 것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겠네. 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내가 본인이 다시 힘을 차려서 직장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또는 경우에 따라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사이에 아내분이
감당하고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시겠네요. 그런 마음은 들긴 합니다. 그러면. 근데 와이프 지금 직장에서 그만둔 상황이라서 아내분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내분이 감당해 줄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은행에 쫓아가서 은행에서 뭐 이거를 일정 기간을 뭐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다든지, 뭐가 좀 있으면 몰라도 그러네요. 일단 하여튼 은행을 쫓아가 보셔야 되겠네. 네. 은행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하여튼 일단 은행에 쫓아가 봐야 되겠네.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돈 문제 때문에 최근에 아내분하고 계속 이렇게 좀 다투고 하셔서 아내분하고 사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악화됐을 것 같은데. 만나요, 그 지금 자기?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고. 지금처럼 본인이 이렇게 우울증에 들어가고, 완전히 지치고 퍼지고, 무기력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누군가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군가가 자신을 좀 밥이라도 좀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일어나기가 수월한데, 지금 본인을 이렇게 보면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나 봐요. 네. 아무도 뭐밥한끼 해줄 사람도 없고, 네. 아내분하고는 떨어져 살면서 최근에 와서는 계속 이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아무튼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잘 챙기는 수밖에 없네요. 아, 네. 그렇잖아요. 세상 천지에 지금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고 기댈 데가 없고, 그나마 마지막 믿고 기댈 수 있었던 보루가 아내였는데, 아내도 이제 지난번에 돈 때문에 돈을 대출받도록 해서 본인 빚을 갚아버렸으니까, 아내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다가 자꾸 돈을 더 요구를 하니까, 아내하고의 사이마저 좀안 좋은 상태에 있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내분한테 더 이상 경제적으로 기대를, 뭐를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아내분하고 사이가 자꾸 나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그나마 본인한테 남아있는 본인의 심정적으로 그래도 본인을 생각해주고 본인 힘들 때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분인데, 아내하고의 관계가 자꾸 나빠지면 자칫하면 나중에 아내분하고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일도 생길 거잖아요. 네. 지금도 어떤 그런 위험성이 느껴지나요? 네. 그래요? 아내분이 완전히 갈라서자 뭐 이런 말을 하나요?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안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처럼 우울이 왔을 때 앞날이 더 암울하게 느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을 할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그나마 내 편이 되어주던 아내도 자칫하면 영영 나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라 할 수도 있겠고, 지금 하고 있는 쿠팡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사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고, 여러 상황이 좀 상당히 난감하네요. 네. 여러 상황이 좀 난감하네요.
원래 본인은 이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야, 그런 게 어떤 예? 뚜렷하지가 않아가지고.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랬구나. 뚜렷하지가 않았구나. 본인이 조울이라 했는데, 조울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예요? 알게 된 거는 작년이었어요. 알게 된건 작년. 그러면 정신과에 다닌 게 작년부터 다녔다는 거네요. 네. 작년에 조증이 왔나요? 우울이 왔나요? 어떻게 알게 됐죠? 와이프한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찾아가게 됐거든요. 폭력을 행사하게 됐구나. 단지 폭력만 행사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가 조증 기간이나 뭐 그런 거에서 다른 막 일을 벌린다든지 뭐 그렇지는 그런 건 없었고 단지 폭력만 있었어요? 않았어요. 네, 폭력이 있었고, 그 후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을 막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치 정도를 샀어요? 한 몇백 정도 샀어요. 그런 기간에 한몇달 있었어요? 한 달에서 한달 반. 그랬구만.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로 인식해서. 원래 본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48이요. 48살. 본인 스스로가 뭐, 조증이 오고, 우울이 오고 했는 거는 지금 온것 같은데, 이전에도 우울 같은 거는 온 적이 있었나요? 우울증은? 자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자각은 못하고 있었고, 평소에 일을 하거나 사람들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좀 크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크다. 그런 정도. 조증 기간 같은 건 이전에 없었고요. 제가 느끼질 못했어요. 느끼질 못했고, 그랬었네요. 아무튼, 그냥 세상살이를 그냥 쭉 해오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조금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네. 세상살이가 늘 조금 심드렁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직장이 뚜렷한 고정된 직장이 없고 계속 알바식으로 일을 했다 하는 것도 그렇고 어땠나요? 본인이 살아온 세상살이를 가만히 되돌아볼 때 명확한 어떤 뭘 하고 싶은 거라든지 뭔가가 이렇게 있어서 막 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살면서 좋았던 게 어떤 거죠, 본인한테는? 네, 별로 없었어요. 좋았던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취미라고 해봐야 뭐 쉬는 날 영화 보는 정도? 영화 보는 정도? 그 다음에 친구들은? 친구들 없어요. 친구도 없고. 전혀 없어요? 아니면 몇몇은 있어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언제까지 있었는데요? 한 10년 전? 한 10년 전? 그때부터 친구가, 그나마 있던 친구가 없어지게 된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멀기도 하고 서로 왕래가 없다 보니까 연락이 끊기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특별한 어떤 낙은 없었다. 네. 뚜렷하게 뭐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네. 지금의 아내분하고는 만난 게 얼마나 됐나요? 10년 전쯤이요. 10년 전쯤. 지금의 아내분하고 한때 그래도 좋았던 시절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초반에 그랬죠.
몇년 정도? 1년? 1년? 그때는 세상이 좀 살만하고 재미있었나요? 네.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좋았나요? 네. 1년 정도 그랬는데 그게 어쩌다가 그 다음에 깨졌대요? 서로 싸우게 되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 지금 와서 서로 따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따로 산 지가 몇년 됐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옛날보단 사이가 많이 멀어지고 따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본인의 삶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내분이네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 아내분과의 관계를 이후로 더 좋게 회복시켜가는 쪽으로 갈 마음이신지 어떤 마음이세요? 아내분하고의 관계. 와이프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싸우지 않고 잘 지내려 하면 와이프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이런 걸로 부담을 안 줘야 돼요. 돈으로 피해가 가거나 부담이 가거나 하면 사람이 안 싸울 수가 없거든요. 돈 문제에서 더 이상 아내분한테 의지를 안 해야 아내분하고 그나마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네. 이 시기만 잘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이 갖다가 더 이상 내가 아내한테 돈 문제를 의지 안 하겠다, 딱 마음 먹고 사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시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네요. 그래, 하여튼, 제가 볼때 지금의 이 우울증에서만 좀 벗어나면 본인이 뭐 어찌됐건 일할 의욕만 올라오면 일을 해나가면 사면 되는데, 본인의 느낌하고가 어떤가요? 이 우울증이 오래 갈것 같은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이번엔 좀 오래 갈것 같아요. 오래 간다면 한 어느 정도? 최소 3, 4달? 최소 서너 달. 본인 인생살이 전반에 지금 이게 인생에 뭔가 본인의 인생이 지금처럼 이렇게만 계속 가면은 이번에 이제 서너 달 해서 힘을 차리더라도 어차피 사는 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네. 어차피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마지못해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안될 거고. 인생살이에 돌파구가 없네요. 현재로선 그렇죠. 현재로서는. 만약에 본인의 인생이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수만 있다면 본인은 앞으로 본인 인생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걸 갖고 원하는 걸 목표로 해서 뛰어가고 싶어요. 어떤 걸 갖고 어떤 걸 목표로 뛰어가고 싶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실래요? 사회복지 쪽으로 어떻게 관심이 있죠? 예전에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사회복지 쪽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간다 했는데, 그 갖고 싶은 게 어떤 거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 원만한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 네, 원만한 대인관계. 또. 확고한 목표. 확고한 목표. 목표. 확고한 목표. 그러네요. 그 확고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대강 어떤 목표가, 만약에 본인이 목표를 세운다면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면서 명성 얻고 싶어요. 명성. 네. 명성을 얻고 싶다. 명성을 얻고 싶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사회복지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싶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이름을 알리고 싶다. 도움도 많이 드리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소원도 많이 주고 싶고. 그러네요. 좋은 마음이시네요. 좋은 마음이시네요. 그래, 하여튼 본인의 삶에서 지금이 참 매우 힘든 시기. 참 여러 가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어떤 딜레마, 그런 난관에 봉착한 시기인데, 참 힘든 시기에 지금 와 있는데, 어찌됐거나 뭐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잘 지나가도록 해야지 되죠. 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참 해드리기가 참 어렵고, 그냥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쭉 점검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대화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 오늘 뭐 상담을 계속해서 또, 해서 뭐 어떤 결론을 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이 정도의 상담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떤가요? 이 정도의 상담을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본인 입장에 좀 아쉽고 뭔가 좀더 이야기를 해야 될 거리가 있는 건가요? 좀 아쉽긴 해요. 어떤 점이 아쉽죠? 지금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잠시 한 10분 정도라도 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런 게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계속 그 생각이 드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 제가 아까 이제 본인은 지금 우울증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쳤다, 퍼졌다 하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일단 받아들여라. 네. 지금 뭐 빨리 일하러 갈라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자꾸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지쳤구나. 내가 좀 지금 휴식이 필요하구나. 네. 충분히 쉬어주고 잘 쉬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잘쉴수 있는 쪽으로 일단은 마음을 내야 될것 같다. 아,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에는 동의가 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동의됩니다. 말에는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에 한 가지는, 제가 볼때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시라. 내가 지금 네. 이런 상황 속에 있구나. 지금 나한테는 일단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일단 좀
쉬고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좀 에너지가 고갈됐구나. 네. 일단은 그렇게 가셔야 될것 같고요. 하나는.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볼때 아내분하고 서로 의논하셔서 집 문제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은행 직원, 은행의 담당 직원이든 지점장을 만나서 일단 1차 의논을 하시고, 네. 그 의논했는 거를 바탕으로 아내분하고 의논하시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지 돼요. 이 집을 잡자든지 아니면 포기하자든지. 네. 집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아내분하고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집 문제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아내와의 돈독한 관계. 아내와의 돈독한 관계. 아,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본인이 계속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에는 걸으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산책. 그러니까 저녁에, 낮에는 요새 더워서 못 걸으니까. 저녁 시간에라든지 선선할 때 지금은 많이 걸으시는 게 좋아요. 한 시간 가지고 부족할 거고, 막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본인이 걷고 싶은 만큼 실컷 걸으시면서 방 안에서만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덜 좋고, 그냥 네. 걸을 수 있으면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 도움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에 덜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걸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생각에 덜 빠지고 마음이 덜 무거워져요. 좀 네. 많이 걷다가 보면 나중에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 하거든요. 자, 그래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우울증임, 제가 보기에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라는 걸 인식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자꾸, 뭐라 그러나, 구박하고, 질책하고, 재촉하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런, 너그러워져야 되고, 스스로가 네.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줘야지 된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아내분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아내분과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한다면 그 지금 걸림돌이 이집 문제와 관련된 이 애매함이거든요. 네.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그러니까 대화 나눌 때는 본인이 아내분한테 기대는 마음을 일단 본인이 접어야 돼요. 아내가 네.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찌됐건 집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 찾아가야 되고 아내분하고 대화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집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내분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게, 많이 걸으시라. 네. 산책을 많이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많이 걸으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좀 줄어들어요. 많이 걸으셔야 돼요. 네.
그래, 전 얼른 생각나는 게요세 가지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가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거.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지라고 계속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본인 입장에 버뜩 생각나는 거, 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생각나는 건 없고. 그래요. 그럼 오늘 상담을 어떻게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본인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잘했다. 조금 하기를 잘했다. 하기를 잘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그랬네요. 그러네요. 상담 받기 전에 생각할 때 상담 받으면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교하자면 오늘 상담이 어땠나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이야기죠? 상담 받기 전에는 어떻게 기대를 했었죠? 상담받기 전에는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셨네요. 그랬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내 자신을 인정해라.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도 저 점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상담 받기 전에는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했는데, 상담을 쭉 받았는데도 뭔가 딱 떨어지는 해결책은 답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한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랬네요. 특히 어떤 점에서? 심적인 부분에서. 심적인 부분에서 예,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제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은, 그래, 이제 시작할 때 저는 아내분하고 서로 의논이 돼서 공개 상담을 신청하신지 알았더니,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유료 상담, 30분 유료 상담으로 신청하고,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공개 상담으로 신청하고, 서로 의논되신 줄 알았더니 의논이 안 되셨다고 해서, 근데 모르고 불쑥 말을 꺼내서 제가 여전히 그게 제 마음에 좀 찜찜하게, 혹시 두 분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싸우시려나 싶어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떠세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싸우지는 마셨으면 해서,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편안하게 잘 지내셔요. 네, 고맙습니다. 예.